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지금 성대 운전할 건데 가서 그러면 안 돼요. 목이 울려야 돼. Go. 목이 아니야. 눈이 울려야 돼. 목이 아니야. Go. 다한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됐어요. 그러면 전원 받았습니다. 정리카드나 할인카드 있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버스는 또 3,200원이 있습니다. 잠시만 옆에서 기다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비고비고가 원하시세요? 세트로 드릴까요? 네. 5,0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요. 버스카드 있으세요? 아니요.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명만 반대해봐요. 우리 한 명 반대해볼까? 우리 오 선생님, 누가 손 먼저 들었는데 자유가 뭔지 한번 반대해보라고. 네, 누가 반대해볼까? 이렇게 손 들었지. 자유. 자, 전부 다 반대해주고요. 반대해요. 네, 얘기해주세요. 네. 서울사대. 사대부역은 내수학입니다. 자유는 무엇을 해보라는 것으로 그렇죠? 네. 나는 학생을 자유보면 자유가 벗어나. 그러면은 우리 학생은 내한테 자유를 담당하는 거 난 벗어나겠다 그런 뜻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우리 학생은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동생이 누구예요? 어떠한 구속이 없이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네.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건 자유라고 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손도 꼭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강세. 영어는 단어 읽을 때도 강세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Door. Door. More. More. Here. Here. Learn. Learn. Girl. World. World. 다음에 이제 이음절부터는 강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guard. Don't be. Don't be. Many. Many. Body. Body. 자, 그 다음에는 guitar. Guitar. 자, 다시 이음절에 강세 들어가는 거. Delicious. Delicious. Remember. Remember. Musician. Musician. Behavior. Behavior.